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2시 저희 하연의 비키니 라이프 오늘 유튜브 생방송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어깨 운동을 간단히 들어갈 거고요. 일단 오늘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든 운동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일반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법으로 저희가 같이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어깨 운동 처음 들어가기 전에 2kg짜리 저중량으로 해서 먼저 어깨 전면, 측면, 후면 쪽에 선자극을 먼저 준 뒤 바로 본 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게를 갖고 와볼까요? 2kg짜리가 하나밖에 없네요. 가벼운, 여기 있다. 핑크 덤벨로 할게요. 핑크 덤벨. 자, 장은혜 선수가 먼저 하면 되겠죠? 3kg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름을 붙였어요. 삼총사라고 해가지고.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측면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양쪽 덤벨 3kg짜리 들고 먼저 우리 거울 쪽을 먼저 바라보실 거고요. 일단은 모든 운동을 하실 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체, 우리 하체를 꽉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하체를 하시면서 무릎 반동을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발을 까딱까딱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스큰처럼 들여서. 근데 그것보다는 웬만하면 발바닥을 바닥에 꾹 누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힘 실을 때 좀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바로 들어갈 거고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등을 위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과 엄지손가락이 하늘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차이라면 손등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전면에서 조금 바깥쪽, 측면 쪽으로 좀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엄지손가락이 올라가면서 사선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살짝 우리 인클라인 가슴 위쪽부터 해서 경계선까지 조금 먹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엄지손가락 위로 해서 사선으로 들어갈 거고요. 먼저 엄지손가락 멀리 보내신 상태에서 멀리 덤벨을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 레이즈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 견갑 고정이 제일 중요해요. 견갑 고정 우리 라인업 진행해 주신 상태에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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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 10개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조금 더 사선으로, 셋, 그렇지, 넷. 자, 이때 할 때 윗가슴까지 자극 들어가게, 다섯,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바로 진행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바로 이어서 하나, 그렇지, 둘, 셋, 그렇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갑니다. 마지막 하나 갑시다. 하나, 그렇지, 광배 꽉 잡아놓고, 둘, 그렇지, 셋, 오케이, 힘 물려있는 상태에서, 다섯, 여섯, 일곱, 힘 풀리기 전에 바로 여덟, 그렇지, 아홉, 마지막 하나만 더, 열. 자, 다시 견갑 잡아주시고요. 자, 양손 들어갈게요. 엄지손가락 위로 가서 시작. 하나, 풀리기 전에 바로 둘, 그렇지, 셋, 잡아놓은 상태 유지,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그렇지,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번에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일단 레이즈 할 때 높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사실 높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에 살짝 내 미간까지, 그러니까 눈높이까지는 올라올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수 세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원암으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사람을 우리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지는 않아요. 분명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불균형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원암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양쪽에다 조금 더 자극을 빨리 느끼실 수 있고요. 한쪽씩 집중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는 거. 그래서 원암으로 이렇게 선자극을 먼저 줄게요.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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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일단은 여기에 견갑이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깨 부상도 있을 뿐더러 전면 쪽에 힘이 물린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저한테 오시는 일반 회원분들도 그렇고 선수 PT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요 동작, 레이즈나 요 동작들을 할 때 선생님 저는 자극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견갑이 다 고정이 잘 안 돼 있어요. 견갑만 고정시킨 상태에서만 잘 해줘도 자극은 훨씬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신참해요. 자기 얘기도 좀 해줬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자, 원래는 저희 이제 4세트씩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3세트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지금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알았어.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왜 회전, 아홉, 열. 반대, 하나.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팔꿈치 부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팔꿈치가 외회전이 되면서 광배근이 라인업 하듯이 펼쳐지기 때문에 힘 들어갈 때 외회전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오케이, 바로 하나, 둘. 버티면서 내렸을 때 힘 풀리기 전에 바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하나, 그렇지,
둘, 하지 고정 잘 시켜주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광배근 잡아주시고 시작.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이쪽으로 힘을 계속 물고 있어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힘들어. 힘들어요? 어, 이거 했는데 힘드네요. 할 때 어떤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하실 때 광배를 진짜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잡는 법을 몰랐을 때 계속 어깨가 뒤로 빠진다는 느낌? 어긋난다는 느낌이 있었어서 이거 감찰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도 연습 중이긴 한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측면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자, 측면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볼게요. 뭐 진짜 많이 들어오셨다. 여성분은 몇 분할로 지도하는 게 좋은가요? 그래서 사실 운동에 편식은 하면 안 되지만 확실히 하체나 등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뭐랄까 빈도수가 조금 더 많게 하고요. 팔이나 아니면 뭐 밑가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확실히 그런 거에 비해서 빈도수가 조금 적기는 해요. 근데 체형적인 거에 따라서 이게 몇 분할인지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두 사람 쌍둥이신가? 이 얘기는 항상 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오늘은 좀 오늘은 옷을 좀 다르게 나눴습니다. 그림자 분신술. 그림자 분신술. 한 번에 하시. 네, 견갑. 항상 잡아주셔야 돼요. 어깨 운동할 때는 진짜 이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회원분들이나 이제 선수분들이 오셨을 때 견갑만 꼬집어줘도 진짜 확실히 자극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견갑 잡는 것 먼저 조금 더 체크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프론트 레이즈는 양팔 동시에 하는데 한 팔씩 번갈아 가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양팔로 했을 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사람을 양쪽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하시면서 한쪽 한쪽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동작들 같은 경우에는 저중량으로 이제 선자극을 주고 있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동작씩 원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준호 선생님. 자, 누가 김하연지 안에서 쓴가요? 제가 김하연이고요. 제가 장은혜입니다. 보라돌이와 까망이. 자, 이제 저희 바로 측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고해야겠어요. 오늘 네. 너무 시작. 제발 좀. 습관적으로 찾는데. 네, 찾지 마세요 이제. 네. 자, 바로 3kg 잡아서 똑같이 중량은 그대로 올리지 않고 들어갈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배근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라인업을 하고 진행을 하실 건데 이게 어깨를 눌러내면서 이 라인업을 잡기보다는 양팔을 이렇게 펼쳤을 때 손끝을 누가 잡아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우리 등을 펼친 상태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보통 현대인들, 아니 그냥 보통 요즘 분들 같은 경우에 저도 그렇지만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깨가 앞쪽으로 좀 쏟아져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후인을 한 상태에서 턱을 좀 당겨주시고 그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새끼손가락에 힘 조금 더 꽉 주시고요. 팔을 구부리지 않은 채 펴서 가동 범위 좀 작게 가볼게요. 시작. 하나, 그렇지. 둘, 셋. 광배근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 접어야지. 아홉, 그렇지. 열, 40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10개 더 갈게요.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 또한 하지 쪽에 고정을 잘 해놓으신 상태에서 들어갈 거고요. 하면서 보는데 마들렌 진짜 이쁜 것 같아. 둘, 마들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마지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허리 진짜 얇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하실 때 제일 많이 질문 오는 것들이, 자, 시작하시면 돼요. 오는 것들이, 아, 선생님, 저 팔 어느 정도 올려야 돼요? 아, 팔 너무 많이 올리면은 승모근이 너무 아파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요 가동 범위 같은 경우에 정해진 건 없어요. 일단은 견갑을 잘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동 범위를 올렸을 때 내 승모근이 개입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가동 범위를 조금 더 줄여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견갑 고정 잘 시켜놓고 우리 측면에다가 힘을 잘 걸어놓은 상태에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는 이제 힘들면은 사실 뭐 처음 첫 세트에서 10개 할 때만큼은 가동 범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치면 그럴 때는 이제 가동 범위 좁게 해서 아래층에서 묶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몇 개 있죠? 마지막이요? 셋, 맞나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좋습니다. 그 개수 세면, 개수 잘못 세면 알죠? 싸움 나는 거. 싸움 나는 거. 아, 개수 잘못 세면 싸움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벌써 어깨 아파. 아, 분명히 선자극이라 했는데 벌써 보는 둥 같아. 자, 가볼게요. 자, 올릴 때 견갑 잡아놓은 상태에서 올려주시고요. 내려갈 때는 우리 눌러준다라는 느낌을 꾹 눌러주고.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넓게 펼쳤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좋아요. 3세트 했어요? 네. 오케이. 마지막 세트. 제가 먼저 했으니까. 맞아, 이게 맞아. 알겠어. 하연 선생님이 짚어준 광배를 눌렀다가 뗀다는 느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눌렀다 튕기는 느낌이랑 제가 진짜 어려웠던 게 겨드랑이 알이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 느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그시 눌렀다가 지그시 올려주는 거, 이거 진짜 포인트예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후면 갈 거예요. 후면 가기 전에 간단하게 댓글창 보고 들어갈까요? 아, 숨이 막히네요. 괜히 보는 동안. 네. 3kg 15개만 해도 힘들던데. 감사합니다. 왜 다 남자들이 보고 있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시 저중량 고반복으로 실패 지점까지 하는 게 좋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일단 고중량이 아니고 이제 저중량으로 선자극을 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고반복으로 해서 실패할 때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 범위가 처음과 끝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경감만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정말 그 고정 자체가 여기 가동 범위가 여기까지만 가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경감만 잘 고정시킨 상태에서 측면만 잘 물려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안정하고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저는 한 30개에서 40개 이렇게 저중량 고반복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깨가 진짜 크네요. 감사합니다. 보는 입장에서 팔을 너무 낮게 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가동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가동 범위에서 측면에 잘 먹히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팔에 힘 줘서 알통근육이야? 팔꿈치를 앞으로 약간 굽히나요? 팔꿈치를 일반 처음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아예 펴고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팔꿈치를 약간 굽힌 상태에서 약간 새끼손가락에 힘 꽉 주시고요. 사선으로 내 몸보다 살짝 앞쪽으로 넓게 펼친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견갑 잡는 게 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장은혜 선수가 잠깐 등을 살짝 걷어주시고요. 우리 덤벨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견갑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10개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견갑 잡아볼게요. 그렇죠. 자, 넓게 펼치고 라인업 시작. 하나, 둘, 셋, 넷. 약간 느낌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등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삼두를 약간 광배근으로 이렇게 눌러서 측면이 이렇게 삐져나오게끔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오케이, 됐어요. 장은혜 선수분. 광배에 힘 주는 게 견갑 잡는 건가요? 그러니까 광배에 힘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어깨를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눌러서 광배에 힘 주는 것과 누름과 동시에 넓게 펼치는 느낌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트레이닝 할 때는, 전 선수기 때문에 약간 남자들 보시면은 5번 포즈 있죠? 5번 포즈를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장은혜 화이팅. 감사합니다. 와우와우님 누구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담배 들어주실 거고요. 우리 이렇게 뒤로 올 거예요. 이때 골반 하지 먼저 고정시켜놓고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자, 후방으로 살짝 말아주신 상태에서 잡아주시고요. 광배 꽉 잡고. 자, 후면이에요. 이쪽 들어갈 거고요. 들어가 볼게요. 새끼손가락 멀리 보내면서 둘, 셋, 넷, 다섯, 눌러주고 여섯, 여기로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일곱, 여덟, 아홉, 약간 지렛대 같은 원리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개만 더 갈게요. 하나, 그렇지, 둘, 셋. 자, 요것 또한 가동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만 그냥 걸어놓고서는 개수로 계속 여기만 계속 먹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요. 머리 좀 넘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 되게 어색했어. 아, 처음 할 때 되게 어색했어. 맞아요. 처음 할 때 왜냐면 이 자세 자체가 되게 어정쩡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자, 이게 견갑을 잡는 거하고 안 잡는 거하고 자극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후면 하실 때도 견갑 잡아놓고 계속 들어갈 거예요. 자, 지렛대 완전히 걸어놓고 새끼손가락 멀리 보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열 개 더.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세트 들어갈게요. 네. 선자. 할수록 재밌어서 이 동작 진짜 자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후면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우리 몸 동무들 앞쪽에서 팔을 뻗어서 진행하시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찾아서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가볼게요. 시작.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잘 걸려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더. 하나, 걸어놓고, 둘, 걸고, 셋, 그렇지, 넷, 눌렀다가, 넷, 아이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쌈 날 뻔했다. 쌈 날 뻔했어. 민감해요. 민감해요. 하나, 둘,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삼총사가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 선적은 끝났고요. 이제 바로 프레스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짜자자자자. 이쪽에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덤벨 갖고 오세요. 여기는 파운드예요. 파운드라서 너무 가벼운 좀 말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20? 네. 한번 들어봐요. 어떤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리세요. 자, 바로 덤벨 프레스 들어갑니다. 할 때 이제 각도 자체를 벤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클라인 벤치로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은 어깨 부상이 적어요. 이 각도 자체가. 네, 자, 그 상태에서 누워주실 거고요. 자, 덤벨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프레스 할 때도 똑같이 우리 광배근, 우리 견갑 꼭 잡아주시고요. 팔꿈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실 거예요. 손목이 조금 더 나가져 있는 느낌보다는 살짝 팔꿈치가 앞쪽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엘보 이런 팔꿈치 부상 같은 것도 많이 적어요. 자, 모아서 말고요. 그대로 수직으로 올릴 거예요. 네, 잡아놓은 상태에서 시작. 좀 뻗어주시면서 하나, 둘, 똑같이 어깨 꽉 잡아주시고요. 셋, 넷, 그렇지. 다섯, 여섯, 내릴 때도 눌러주고 더 뻗어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지. 하나, 팔꿈치 뒤로 빠지지 않게.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눌러주고, 여덟, 눌러주고, 아홉, 양쪽 밸런스 맞춰야죠. 열,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끝나고 한번 혼나야 될 것 같아, 지금. 좀 혼나야 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맞아요. 혼나셔야 될 것 같아. 아차 싶었어. 이거 몇 키로 정도 되지? 파운드로 하면 몇 키로냐? 몇 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기를 바꿔볼게요. 네. 갖고 오세요. 자, 일단은 우리 팔을 올릴 때가 아닌 이제 내릴 때 이완했을 때 이제 중요한 게 팔을 내리면서 측면을 이렇게 늘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래로 늘려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서 눌러 두듯이 내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들어갈게요. 이제 무게 조금 더 올렸어요. 그렇지. 팔꿈치 앞쪽으로 살짝. 그렇지. 가볼게요. 시작. 하나, 내려갈 때 늘어나고, 둘, 어깨 늘어나고, 셋, 넷, 늘어나고.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들어요? 네. 여덟, 아홉, 열. 아. 당황스러워. 잠깐만, 카메라 꺼도 되나요? 잠깐 뒤로. 잠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울립시다. 네. 오늘 뒤로 끌려가겠네요. 네. 대체 이때 동안 뭘 한 거야? 대체. 근데 진짜 밸런스를 보면서도 이렇게 안 맞지가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어깨 운동할 때 이제 최대한 손목은 세우고 들어가실 거고 손목이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우리 삼두 개입이 조금 많아져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 하실 때 수축 지점까지 팔꿈치를 다 피기보다는 관절은 무조건 90%만 피는 거 잊지 마시고 들어갈게요. 마음 크게 잡아야 돼. 이때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자 갑시다. 시작. 하나, 발로 딱 밀어주세요.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어깨 딱 잡아놓고요. 여섯, 늘어나고. 일곱, 늘어나고. 그렇지.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더. 하나, 팔꿈치 앞으로. 둘, 셋, 더 내려야지. 넷, 오케이. 좋아요. 힘들어요? 네, 어제 어깨 운동했거든요. 어제 어깨 운동했어요? 네. 평소에 하면 이게 몇 킬로 정도 무거워요? 그냥 무거운 거. 한 10킬로 정도 되나? 더 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확실히 저랑 다르신 게 저는 계속 손목이 꺾여요. 이거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신경 쓴다 쓴다 하면서도 꺾여가지고 꺾이는 거랑 힘들게 되니까 불균형한 거야. 맞아. 그게 이제 견갑만 고정만 잘 시켜도 흔들림이 덜한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견갑이 자꾸 풀리는 거죠. 무게가 올라가니까 내가 컨트롤 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고중량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이게 고중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중량을 다룰 때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최대한 집중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죠. 네. 갑시다. 숨 막혀. 고! 그렇지. 팔꿈치 앞으로. 그렇지. 더 낮춰서 시작할게요. 그렇지. 시작. 하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눌러주면서 늘어나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로 딱 밀어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장은혜 선수 한번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핑계 아닌 핑계 되자면 어제 어깨 했습니다. 있잖아요, 죄송해요. 아니 혼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장은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면은 오늘 몇 킬로 했어? 한 킬로수로 따지면 한 14에서 뭐 12에서 14킬로까지 했대요. 와 이제 중량 많이 늘었다. 힘만 길러진 거지 이게 잡아놓고 하면 못해. 혼나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혼나야 발전이 돼. 또 그걸 또 기대한다. 어, 그렇지. 이렇게 배우겠군. 자, 그러면 댓글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네. 확실히 혼자 할 때랑 다르게 네. 봐주니까. 그치, 다르죠.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좋아요. 같이 운동하고 싶다. 놀러 오세요. 김한 선수님, 나이 젊으신데 몸을 15년 하신 분 같아. 감사합니다. 체지방률 말이 되냐, 여자가. 사실 근데 상체에 제가, 저희 둘 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상체에 체지방률이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조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볼륨감이 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여기 몬스터짐에는 일반 회원들 없나요? 지금 일반 회원분들 저기에서 다 수업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낮부터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마스크 쓰고 핵스쿼트 할 때가 죽음. 맞아요. 마스크 하면서 힘들긴 한데 사실 이제 저희만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서로서로 이제 김준호 선생님 갑자기 등장하셨네. 지금 뒤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세요. 제가 손목 잡아드릴게요. 손목? 손목이요. 아, 손목. 두 분 케미 좋다. 감사합니다. 덤벨 프레스 할 때 수축할 때 귀 뒤로 올리는 거랑 지금 하시는 방식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아, 귀 뒤로 올리면은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아놀드 프레스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살짝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약간 사람 체형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귀 뒤로 이렇게 넘기면서 조금 이렇게 쭉 폈을 때 수축감이랑 그게 아닌 경우에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숄더 프레스 머신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뒤쪽에 있는 머신으로 넘어가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유. 네, 들어가. 아, 네, 아, 네. 아, 마이크를 주면 안 되지. 잠깐만, 버퍼링이 생겼었어. 로딩 중. 로딩 중. 이제는 네, 요대로 갈게요. 요대로? 네, 네. 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잡고. 엉덩이는 살짝 앞쪽으로 빼서. 이렇게 좋아요. 이것 또한 넘어가지 않게. 살짝 앞쪽으로. 의자 조금만 더 올립시다. 네. 쭉 올려줄게요. 위로. 오케이. 자, 이번에는 원암으로 한 손씩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 손 먼저 팔꿈치 앞쪽으로 하나. 자, 올리실 때 엄지손가락 이쪽에다가 무게 걸어주실 거고요. 셋. 그렇지. 넷. 광배 꽉 잡아서 한 손씩 원암으로 하셨을 때 하시는 쪽 어깨가 이렇게 처지지 않게끔 꽉 잡아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하지 뒤꿈치로 밀어서 윗등 완전히 밀어주신 상태에서 고정시켜주실 거고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양손으로 갈 거예요. 자, 잡아놓고 시작. 하나, 그렇지. 밸런스 잡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남의 일상. 민트였어. 죄송합니다. 궤적이 되게 특이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은데? 부드러워. 부드러운데? 무게를 조금 올릴까요? 10kg로 올리면 좋은데, 10kg로 올릴게요. 거기 있죠, 10kg. 없어요? 그럼 찾아갖고 오면 돼요. 어디선가 있을 거예요. 저기 덤벨 막 걸려있는, 덤벨이었나, 원판 걸려있는 데 있으니까. 지금 원판을 찾으러 지금. 10kg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운동하시는데 갖다 주시고 그러잖아. 10kg 차가 3만이었어.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기는 IFBB 프로 전문경 선수. 멋있는 선수죠. 자, 들어가 볼게요. 무게 올라갔고요. 그대로 시작. 오케이, 좋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견갑 잡고 시작. 하나, 그렇지. 둘, 내려갈 때 여기가 늘어나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하나, 잡아놓고. 둘, 그렇죠. 지금처럼. 셋, 넷, 다섯. 여기도 컨트롤하고 있어야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양쪽 근육값 잡아줄게요. 오케이. 쇄골 넓게 쓰고 시작. 하나, 양쪽 밸런스 신경 써주시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세상 무게다. 본인이 다 짊어진 거 같은데. 지구인 줄 알았어. 지구 두는 줄 알았네 아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구죠? 네, 아니, 이 정도는 전 지구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장은혜 선수. 장은혜 선수만 일단 먼저 들어갈게요. 휴. 좋아요. 혼자서 쉬어. 발로 딱 밀어주시고요. 그렇지, 고정.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에 넘어갈게요. 견갑 잡아놓고. 하나. 자, 요 동작 할 때는 원암으로 하면서 무게를 싣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코어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코어가 무너지는 순간 허리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지고요. 코어 꽉 잡고, 광배 꽉 잡고, 그 상태에서 들어갈 거예요. 자, 장은혜 선수 힘들어하니까 저 보조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나, 양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하이. 아, 오늘 힘이 되게 빨리 빠지. 선자극을 3kg로 해서 그래. 은근히 힘드니까. 맞아. 자, 5kg 한번 올려볼게요. 보조 받아서 하면 되겠죠? 네.
그래, 그것 때문이었어.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타이밍 보는데. 자, 3세트 지켰죠? 네. 이제 넘어갈게요. 네. 자, 원래 4세트씩 진행하는데. 물 한 모금 드시고.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할게요. 물 먹을 때가 된 것 같아서. 네. 또 아까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어깨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이게 뭐 고중량 아니면 어떠한 스킬로 인해서 어깨를 운동하기보다는 기본기에 이제 충실하는 게 확실히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패트플라이로 넘어가야 되니까 들고 오세요. 자, 이번에 이제 후면 기구로 이제 무게 좀 실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패트플라이로 들어갈 거고요. 이동해 볼게요. 어허, 누가 쓰고 계시나? 쓰고 계시나? 이거 써도 되나? 점점점점. 아, 아니, 안 쓰시는 거. 역시. 화나셨나? 화나셨나? 자, 후면 들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가슴 운동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뒤쪽으로, 완전히 뒤쪽으로 옮기신 상태에서 이제 후면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들어갈 거고요. 앉은 이게 높이에 따라 좀 다른데 앉아서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끝쪽에 서서 살짝 기댄다라는 느낌으로 하셔도 되세요. 자, 일단은 우리 주먹 쥐고 멀리 주먹을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완전히 등을 쭉 늘려줄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엄지손가락 이쪽에다가 걸어주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멀리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갈게요. 이때도 똑같이 광배근 펼쳐주세요. 약간 사선을 해서 이렇게 펼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아니고 앞으로 살짝 뻗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시작. 하나. 가동 범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안 할 거고요. 딱 요 정도가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와서 등이 접힐 때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요. 힘이 여기서 무조건 끊겨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나중에 힘들면은 우리 사이드 아까 이제 측면 레이즈 했을 때처럼 가동 범위가 하다가 요 정도까지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요걸로 치면은 여기서 끝이겠죠.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후면 쪽에다가 힘을 걸어놓고 광배근에다 힘 꽉 걸어놓은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광배근 이제 우리 견갑이 잘 안 잡힌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일단은 견갑이 많이 틀어져 있거나 한쪽 어깨가 자꾸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양쪽 견갑 불균형이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힘이 여기서 딱 끊길 수 있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잡으실 때는 손가락 양쪽 꽉 잡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때요? 부드러워요. 좋아요. 누가 디글 리뷰하래. 근데 손 나를 붙였을 때랑 손 나를 떼고 할 때랑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가벼웠죠? 네.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안 혼날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근데 요거 할 때 이제 보통은 그 익상견이라고 해서 등쪽 보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 자체가 등이 잘 안 먹고요. 요거 할 때 견갑구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이렇게 앞으로 뻗으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날개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풀려갖고 이렇게 등이 다시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아예 등을 접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아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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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견갑이 풀릴 것 같으면 견갑을 수인한 상태에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데미지를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익상견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본 방식으로 그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하나. 아싸리가 자꾸 생각나. 둘. 셋. 네. 다섯. 그렇지. 여섯. 이쪽이에요. 일곱. 여덟. 더 모아야죠. 버티면서. 아홉. 그렇지.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10개 더 갈게요. 조금 더 가동 범위 줄여서 들어갈게요.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눌러주고, 여섯, 눌러주고, 일곱, 눌러주고, 여덟. 눌러주고 아홉, 그렇지. 열, 오케이, 좋아요. 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완할 때는 계속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내려주셔야지 간혹 가다가 그냥 훅, 그냥 중력에 이끌려 그냥 훅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완할 때 그 힘 무게를 내한테 실어서 그 무게를 내가 버티면서 내려간다라는 느낌이 계속 있어야 돼요. 힘이 계속 20개를 하는 동안에도 후면의 힘이 풀리지 않고 20개가 계속 그대로 갈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쉬우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들어가 볼게요. 무게는 그대로 가면 되죠? 네. 이것 또한 3세트씩만 들어갈게요. 네. 다 쓰시나요? 네. 방정 넓어서 좋다. 모자 안 나와. 맞아. 자, 잡아놓고,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다섯. 힘이 계속 물려있어요.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계속 세고 있어요. 요거 하실 때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팔꿈치를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팔꿈치 우리가 팔을 구부리고 있는 외회전한 상태에서 살짝 구부리고 있는 있지만 살짝 우리 팔을 깁스한 것처럼 고정을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이쪽으로 후면으로 무게를 들어 올려야 하는데 하면서 힘이 드니까 밀어내는과 동시에 팔꿈치를 피면서 밀어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삼두까지 조금 개입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팔은 무조건 고정시킨 상태에서 후면 쪽으로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실게요. 끝났죠. 마이크에다 대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한 회 한 회 될수록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우리 이제 다시 전면이랑 그리고 측면이랑 후면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댓글창 먼저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프레스 동작을 하실 때 이제 앞전에 하셨던 거는 저중량으로 해서 선자극을 주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는 무게를 조금 더 올려서 측면과 전면과 후면에 이제 무게를 좀 실어서 볼륨감을 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휴휴휴휴. 여기 광화문 몬스터짐의 프로 선수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지? 엄청 많아 보이네요 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준호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있는 기구들도 있고 환경 자체가 좋아서 그런지 선수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쩐지 옆에 계신 두 분도 일반인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럼요. 선수들이에요. 다 두 분 다 프로 선수분들이에요. 여자분들도. 옆에서 곡소리 들리고 엄청 열심히 하고 계셔. 비키니 선수들도 3대 측정하시나요? 두 분 다 3대 몇 치시는지 궁금 이러는데 저도 이제 운동을 이제 지금 짧게 한 게 아니고 저도 한 6년 차 이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 무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스쿼트도 말도 안 되는 무게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만족감이 큰 거예요. 아, 나 이제 막 몇 킬로 했다 이런 만족감이 되게 컸었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근성장이 되면서 내 몸이 만들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만족감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3대요? 3대? 글쎄요. 이게 하면은 스쿼트? 글쎄요. 잘 모르겠어. 한번 측정해볼게요. 한번 측정해볼게요. 갈비뼈가 위로 들리는 것도 코어를 잡고 갔을 때 잡고 운동할 수 있을까요? 갈비뼈가 위로 들리는 거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흉곽이 계속 열려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들려있는 것보다는 좀 흉곽을 좀 조여주신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깨 엄청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숄더프레스 할 때 선생님들 정도로 올리면 승모근이 뭉치던데 혹시 가동 범위를 깔짝깔짝 해도 괜찮을지요? 숄더프레스 할 때 이제 가동 범위가 저희도 많이 넓게 하는 편이 아닌데 승모근이 뭉친다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갑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견갑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뭐가 많이 뭉쳐 있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더욱더 이렇게 승모근이 많이 개입이 되실 수 있어요. 여기 또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요? 진겸님이랑 같이 운동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진겸 씨 같은 경우에는 매우 바쁜 상태라서 다음에는 이제 좀 진겸 씨가 나오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로. 저기 지금 선생님이 하고 계시나요? 안쪽에서 해도 되겠죠? 자 안쪽에서 우리 덤벨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저걸로 들어갈게요. 우리 오늘은 케이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분들도 많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다음 수업 때는 또 다른 방법들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루프로 갈까요?
아래쪽에 세팅되어 있는 거 그대로. 자. 이걸로 걸어주세요. 자. 아까랑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무기를 좀 실기 시작을 할게요. 이거 그냥 빼면 되는 건가? 빼면 되는 건가? 자, 시작해볼게요. 이쪽 보고 들어갈 거고요. 잡고. 아, 전면 하실 거예요? 네, 전면 갈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뭐 한다는 건지 몰랐어요. 우리 혹시 막 쇼윈더 막 이런 건가요? 이런 거 끊어 쓴다 이런 건가요? 자, 조금 더 앞쪽으로 가주실 거고. 오케이, 무릎 다리는 조금 널찍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하지 고정시켜주시고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상체는 인사하듯이 살짝 앞으로 숙여줄 거예요. 가슴은 들어주시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실 거고요. 자, 루프 보시면은 이쪽에 검은 색깔 이게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손 엄지손가락 그쪽을 무게를 지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는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바깥쪽으로 회전시키고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붙여서 들어갈게요. 아홉, 그렇지. 열, 그렇지. 하나, 쭉. 풀리기 전에 바로 둘. 풀리기 전에 바로 셋. 풀리기 전에 바로 넷. 그렇지. 다섯. 오케이,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더. 오케이, 좋아요. 천천히 내려놓고. 내가 한 줄 아까에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행히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찰랑찰랑찰랑 계속.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가슴 쇄골 쪽이 이렇게 너무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가슴 넓게 쓰면서. 오케이. 상체 살짝 수그려주시고요. 오케이, 좋아요. 시작. 하나, 둘, 셋. 여기서 포인트는 무조건 견갑 고정.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 여기로 퍼서 올리는 느낌으로.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내려놓고. 좀 힘든가 봐요? 마스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스크 다행이죠. 네, 마스크 다행. 자, 이것도 3세트씩 들어갈게요. 자, 들어갑시다. 최대한 하지 쪽에다가 고정을 해놓고 초반에는 반동을 최대한 안 쓰고 들어갈게요. 최대한 안 쓰고.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개만 가요. 여섯, 일곱, 그렇지. 여덟, 아홉, 열. 지금 이제 15kg는 이 선수한테는 지금 안 맞는 무게예요. 네, 자, 바로 이어서 제일 가볍게 해서 20개 들어갈게요. 이럴 때는 바로 좀 낮은 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진행을 하시면서 20개 정도 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섯 맞나요? 네. 오케이, 여섯, 그렇지. 일곱, 오케이. 여덟, 그렇지. 아홉,
그렇지. 10개 더. 바로 들어갈게. 하나, 수, 둘, 수, 셋. 그렇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아요. 어때요? 차라리 무겁게 20번 하는 것보다 네.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무겁게 하다가 가벼운 무게로 하니까 훨씬 더 뭐라 해야 되죠? 쥐어 짠다 해야 되나? 맞아. 네. 왜냐면 이제 고중량을 한 상태에서 이미 힘이 빠져 있으니까 힘이 실려있는 상태에서 바로 저중량으로 넘어가도 그 무게감이 그대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자,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우리 바로. 그러면 오늘은 측면을 건너뛰고요. 후면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올려서? 올릴까요? 네. 이거 이렇게 당기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네. 허리 조심. 우와. 네, 앉아서 갈게요. 자, 들어갈게요. 자, 이제 후면으로 바로 넘어갈 거고요.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살짝만. 자, 앉아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루프 그대로 잡아서 위치만 올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루프 잡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 게 약간 뭐든지 무게는 내 손으로 걸고 있지만 드는 거는 내가 목표하는 그 타겟 머슬에다가 걸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이거 루프 잡아볼게요. 잡으실 때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약간 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자, 요 모양 먼저 만들어 주실 거고요. 견갑 그대로 고정시켜 주시고 아까 패트플라이 했을 때처럼 등이 접힌다라는 느낌이 아닌 힘이 여기서 끊기셔야 돼요. 팔꿈치를 넓게 보낸다고 생각하시고요. 갈게요. 시작. 하나. 그렇죠. 둘. 요거 높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 눈높이 쪽으로 끌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 넷. 여기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멀리 보냈다가 여덟. 그렇지. 아홉. 열. 하나, 하지 딱 고정시켜 주시고 둘, 셋, 넷. 내려갈 때 늘어났다가 여덟 맞나? 일곱이야? 여덟, 아홉, 열. 하나, 늘어나고 둘, 늘어나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잘못하면 이제 등이 많이 접히면서 후면 쪽보다는 등 쪽에 온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실 거예요. 똑같이 들어갈게요. 네. 잡으실 때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할 때 진짜 처음에 운동 배우면서 이거 배웠을 때 어려웠던 게 후면으로 당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걸 당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치, 엉뚱한데 그치. 막 승모근 등 이런 전완근 이런 데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내가 손으로 무게를 내가 잡고 끌고 와야 되는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당연히 손으로 무게가 걸려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 당기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손은 그냥 내 무게로 걸고만 있을 뿐이지 사실 손으로 잡아 당긴다라는 느낌은 아예 배제시키셔야 돼요. 자, 들어갈게요.
얼른 요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일반 분들이 그냥 매트 하나로 맨몸으로 해서 지금은 전면, 측면, 후면에 나눠서 이제 진행을 했지만 전면, 측면, 후면 그리고 우리 삼두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맨몸 운동 알려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올리실 건가요? 네, 무게 올리셔야죠.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 그렇지. 여기에 힘을 딱 걸어놓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스무 개만 할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찢는다라는 느낌으로. 오케이, 좋아요. 한쪽 견갑이 잘 안 잡히죠, 오른쪽? 네, 오른쪽이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맞추면서 하는데 이럴 때 진짜 더 집중하고 하는 거지. 그럴 때는 그냥 많이 갖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늘어나서 힘 물려 있는 상태만 계속 유지를 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이번에 저번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 그 뭐지? 검은 옷을 입고 오니까 근육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최대한 밝은 옷으로 입고 나왔어요. 짜잔. 자, 들어갈게요. 짜잔 뭔가요? 짜잔. 자, 이제 마지막 세트예요. 그리고 완전히 상반된다. 차라리 이러니까 구별 좀 되시겠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겠어. 오늘은 누가 한 명이 머리 묶자. 자, 좋습니다. 팔꿈치를 너무 과하게 올리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외회전만 살짝 네. 시켜주시면 돼요. 네. 자, 시작. 하나, 그렇지. 발로 딱 고정. 둘, 셋, 넷, 다섯, 멀리 보냈다가 여섯, 늘어나고 일곱, 늘어나고 여덟, 늘어나고 아홉, 늘어나고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후면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견갑 잡는 거. 오른쪽이 계속 풀려. 네. 근데 이게 진짜 때에 따라 다른 게 어쩔 땐 또 왼쪽이 풀리고. 이게 집중력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운동은 오늘 여기까지 딱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반 분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어깨 그리고 삼두까지 진행할 수 있는 푸시업 브릿지라는 동작을 먼저 이제 알려드리고 오늘을 마무리 하실 거고요. 우리 매트 있는 쪽으로 그럼 옮겨서 들어갈까요? 자, 들어갈게요. 자, 아까 스트레칭 했던 곳으로 다시 넘어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매트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댓글 간단히 읽고 그 다음에 들어갈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1시간 20분 정도? 확실히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니까 뭔가 더 그런 것 같아. 쌍둥이처럼 보이네요. 두 분 30대인가요? 아니요, 20대입니다. 나도 20대야.
당신도 오늘은 20대. 알겠어. 왼쪽의 후면 아래 부분이 손톱을 왼쪽 어깨 후면 아래 부분이 손톱으로 눌러도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밑에 쪽이 어디 쪽이죠? 견갑골은? 그쪽일까요? 네, 손톱을 눌러도 감각이 없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공으로만 살짝 눌러도 신경 쪽이라서 굉장히 아픈 게 원래는 맞는데 만약에 감각이 없다고 하면은 분명 여기뿐만 아니라 승모근이나 다른 쪽도 아마 문제가 같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적이게 이런 케어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병원 쪽으로 가셔서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신샷. 두 분 목소리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면 어깨 운동 하실 때 스트레이트 바 아니면 이제 로프로 하시는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막 이유라기보다는 좀 다양성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준 것만은 오늘 보여드린 거는 그냥 오늘의 한 그냥 루틴이었고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매일 루틴이 하나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할 때 덤벨로 무게를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벨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섞어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똑같이 어깨 운동을 할 때는 똑같은 방법이 아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마지막 타켓이 후면 삼각근인가요? 네, 맞습니다. 후면 삼각근에다가 사찰에서 운동하는 줄 정소리 좋네요. 질문 좀 읽어주세요. 여자 선수들은 거의 가슴 수술해야 하나요? 헬스 관심 있는 딸이 있어 여쭤봅니다. 사실 요거는 자유인 것 같아요. 요게 필수는 아니고요. 이제 뭐 가슴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약간 저희가 이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을 많이 말려야 되는 상태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여성 지방 가슴 같은 경우에 지방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살을 빼고 체지방이 얇아지게 되면은 가슴에 있는 살도 많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이제 볼륨감이 좀 죽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많이들 수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수술을 해야 하는 건 필수가 절대 아니에요.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프로카드를 따면서 지금 선수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고요. 페이스풀 자극받기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등으로 많이 잡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역시 누구마누라인지 몰라서는. 나 여기서만큼은 솔로인데. 누구시죠? 지금 댓글이 지금 많이 선생님 퇴근 후 와이프랑 운동하는데 와이프가 허벅지 내전근 파열인데 스쿼트 하면 안 되겠죠? 80% 정도 완치 중 너무 다리 스트레칭을 과하게 시켜서 네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쉬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80% 정도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또 다시 부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상이 다 될 때까지만큼은 조금 더 쉬면서 치료 받으시다가 다 끝나셨을 때는 천천히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라돌이 하연쌤. 일단은 지금 이제 맨몸으로 일반 분들이 할 수 있는 어깨와 상두 그리고 윗가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은혜 선수가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가슴하고 배를 매트 위에 완전히 엎드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두 다리는 붙여주실 거고요. 우리 손바닥은 넓게 펼친 다음에 가슴 옆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주실 거고요. 손가락을 넓게 펼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동작을 할 때 조금 손목이 아프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등에 힘이 없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많이 오므리고 있거나 아니면 손바닥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거나 이런 게 방향이 좀 틀릴 경우에 그럴 수 있거든요. 최대한 손바닥을 펼쳐서 무게 분산시키고요. 자, 첫 번째 뒷다리를 먼저 뒤로 올려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내려 찍으면서 우리 가슴을 펼치면서 손바닥으로 쭉 밀고 들어와서 우리 시선 신발 쭉 바라보면서 깊숙이 들어가요.
자, 다시 제자리로 갔다가 N 둘 올렸다가 내려 찍으면서 호흡 내쉬면서 그대로 쭉 밀고 들어갈 거예요. 바로 셋, 다섯 개만 할게요. 셋, 후, 밀어주시고, 그렇지. 바로 넷, 후, 그렇지. 바로 다섯, 마지막, 쭉 밀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요런 식으로 많이들 들어갈 거고요.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약간 윗가슴 개입이 좀 더 커지실 거고, 팔꿈치가 안쪽 내회전 쪽, 그러니까 몸쪽으로 좀 당긴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팔뚝 뒤까지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요 동작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되게 가볍게 느껴지지만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요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은 처음부터는 20회는 너무 힘들고요. 15회 먼저 시작을 하시다가 조금 괜찮으시면 20회 정도로 늘려주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전체적인 운동 스케줄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 댓글만 간단히 읽고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후면 어깨 할 때도 견갑 잡는 건가요? 네, 어깨 운동 할 때는 무조건 견갑을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왜 자꾸 이두 자랑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이두? 왜 자꾸 이두 자랑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현대기 형처럼 MC로 섭외하시는 건 어떨지. 저는 사실 전현수 선수가 조금 약간 탐납니다. 탐나요. 그때 저희 쪽으로 한번 오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김준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한번 사단이 났던 적이 한번 있었죠. 장성엽 선수님이 준호 선배 염탐하러 왔는데 좌표를 잘못 찍었네요. 지금 저쪽에서 운동하고 계세요. 자, 일단은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월요일 2시에 이제 항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매번 다른 부위로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식단 정보도 아까 지금 댓글에 굉장히 많이 달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운동법 알려드리면서 같이 식단 정보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댓글이 계속 달리는데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후면 머신이랑 후면 덤벨 둘 다 하시나요? 네, 무조건 다양하게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방법만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렇게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모든 운동법은 다 끝냈고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는 조금 더 다른 부위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저희 추첨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2시에 또 맞춰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